한마음선언대행선연구원이 국내외 석학들과 수행자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비구니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동국대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명상체험을 비롯해 지구촌 석학들의 강연을 마련해 명상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체험자들은 VR과 싱잉볼 명상이 재미있고 편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전국 여성불자회가 사부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고 불교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획보도 여성불자회의 성공 조건, 마지막 순서 전망과 과제입니다. 진각종이 종조회당 대종사의 탄생 성지인 울릉도에서 19번째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진각종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회당 문화축제를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탈원전 대전환을 위해 2017년 시작된 생명탈핵 실크로드 순례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원영 단장은 순례 뒤에도 탈원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전 번역에 매진해온 관정 스님이 15년 동안 파헤친 반야심경의 참뜻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의 핵심이 반야를 구하는 방법, 반야 수행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국내외 석학들과 수행자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비구니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진행된 대행선연구원의 국제학술대회 현장. 국내외 비구니 스님들과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웃 종교와는 다르게 비구니 스님들은 불교 의식을 집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비구 스님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0여 년 한국 불교 역사에서 근현대로 넘어올수록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르마 렉쇠 소모 스님은 티베트 불교 문화와 언어에 남아있는 성불평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Tibetan term lama, meaning guru from the Sanskrit, or teacher, was ordinarily used only for monks. And what signal does this send? Despite the existence of illustrious female practitioners, protector deities, oracles, and archetypes of enlightenment in female form, gender inequalities are glaring in Tibetan-speaking societies. The word for woman in Tibetan is kimi, lower birth. 미국 시라바스티 에비 주지, 툽텐 쬐돈 스님도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의 사례를 들며 성불평등이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세계 비구니 승가가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도적,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넘어서 누구나 출가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믿고 법을 펼쳐나가기 위해 세계 비구니 승가가 힘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법계 위원장 법산 스님도 한국 비구니 승가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불교 1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비구니 승가는 우리 불교의 발전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마음을 푹 내려놓고 같이 동행하면요, 같이 가면서 함께하는 그 기운이 느껴진다면은 그게 바로 대행스님의 수행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내년 한국에서 샤카리타 대회를 개최한다며 한국 비구니 승가의 전통과 역할에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불교는 비구 스님의 그 옆에 비구니 승가가 잘 자리를 지키고 또 교육을 받고 평등하게 역할을 해오는 것도 세계 불교에 내놓고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 관법을 중심으로 한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열반에 든 지 10주기가 지나도 전 세계로 전파되며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 마음 치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립동국대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명상체험을 비롯해 지구촌 석학들의 강연을 마련해 명상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산업전이 열리고 있는 동국대 중앙도서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명상 보조기기로 활용되는 VR 체험이 한창입니다. 한 학생이 처음 사용해본 VR 기기가 신기한 듯 고개를 좌우로 크게 돌려봅니다. 바다와 산속 같은 명상 수행의 배경지를 직접 선택하고 센서를 이용해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조용히 명상 음악을 감상해봅니다. 또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뇌파, 심장박동을 측정하며 명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헤어밴드도 눈길을 끕니다.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지고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신기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한쪽에선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잠시 바닥에 누워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두 눈을 감고 싱잉볼이 보내는 진동과 고요한 소리에 경직된 몸을 풀어봅니다. 3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니까 편하고 집중도 잘 되고 좀 스트레스 쌓였던 거나 그런 게 좀 해소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좋았어요. 동국대가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명상 엑스포. 그동안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해오다 올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체험회장을 보다 확대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진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의 강연도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본격적인 명상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현장 참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청소년 간화선, 절명상, 종교인 대담 등의 영상을 제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국제명상 엑스포는 종교와 인종, 국경을 초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상 플랫폼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명상 엑스포는 오는 19일까지 3일간 동국대 서울 캠퍼스 본관과 법학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윤우섭입니다. 창립을 앞두고 있는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여성불자들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사부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고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획보도 여성불자회의 성공 조건 마지막 순서 전망과 과제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는 종단을 대표하는 전국적 포교단체입니다. 가정과 교단, 사회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평등사상과 정토세상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을 대변하고 종단 위상에 걸맞는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하여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회는 안으로 신행활동을 하며 종단을 외후하고 밖으로 지역과 직능별로 대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가정과 교육, 생태환경, 생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제일 먼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지역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청소년 아이들인데 다가가서 지역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불자회 창립을 앞두고 사부대중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교구에서 추천한 1080인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으로 조직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건 물론 여성 단체들과 연대해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신행단체들과 중복되지 않고 여성불자가 중심이 돼 여성을 위한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요. 자애와 연민으로 교육된 여성불자들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 곳곳에서 기능할 때 우리 공동체는 훨씬 나은 사회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전국 여성불자회는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됩니다. 한국불교의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불자회 활동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평생 수행과 강학 연찬에 매진해온 봉암사 수좌 연관스님 연결식이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관스님 장의위원회 주관으로 어제 열린 연결식은 법인스님의 사회로 장의위원장 관음사 주지 지연스님, 석종사 조실 해국스님, 문도대표 법등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연결식은 행장 소개, 연결사, 법어, 초도사,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스님의 법구는 도반이었던 수경스님, 도법스님 등 평소 인연 깊은 스님과 불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통도사 다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관스님은 직지사에서 관응스님에게 경학을 연찬하고 봉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하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한 참 수행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마곡사 주지를 역임한 두산당 진철대종사 열반 12주기 추모다례가 지난 16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대표 혜원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봉스님, 금강봉사회 회원들은 진철대종사의 육성 법문을 들으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만불선원 주지 선호스님은 진철스님께서는 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다며 문도들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곳곳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철스님은 1964년 마곡사에서 일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으며 4, 5, 6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총무부장, 마곡사, 낙산사, 표충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주 약천사 포산문도회가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약천사에서 봉행된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 다례제에는 포산문도회 대표 덕조스님과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은사 스님을 깊이 추모하며 엄하셨던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 원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인대종사는 2016년 6월 23일 은혜사 기기암 선원에서 세납 75세, 법납 62년을 일기로 원적에 들 때까지 제주 대표 약천사를 창건하고 은혜사 조실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각종이 종조회당 대종사의 탄생 성지인 울릉도에서 19번째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행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인데요. 진각종은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다시 열리는 회당 문화축제를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울릉도의 최대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회당 문화축제. 진각종이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오는 29일 19번째 회당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문화 행사들이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여서 진각종 신교도는 물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지난 2년의 시간을 딛고 3년 만에 어렵게 다시 열리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회복, 다시 시작, 그리고 새로운 서원이라는 메시지를 축제에 담고자 합니다. 해당문화축제는 진각종이 사회 회양을 위해 울릉도 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다각적인 의의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됐습니다. 독도 아리랑이라는 상설 주제로 열리면서 해당문화축제는 20년의 역사 속에서 남녀노소, 종교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울릉도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역시 울릉도 전통문화 복원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울릉도 주민 공연과 동해 지킴이 장병 초청 등 에너지가 넘치는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001년 시작한 해당문화축제가 한결같이 노래한 독도 아리랑의 현재적 서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은 올해 진각종은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 앞서 28일 회당 대종사 탄생지에 세워진 금강원에서 종조 탄생 120주년 기념 진호국가 무진서원 법회를 봉행합니다. 금강원이 있는 사동은 2025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울릉도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원법회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협의회 회장단 등 각 종단 대표도 참가해 독도를 지킨 선열들의 넋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해당문화축제가 울릉도 최고의 축제인 만큼 그 명성에 걸맞게 울릉도민들과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진각종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다시 열리는 회당문화축제로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인류 차원의 대전환을 위해 2017년 시작된 생명탈핵 실크로드 순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원영 단장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원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는데요. 순례가 끝난 뒤에도 탈원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원자력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생명, 탈핵 실크로드 순례. 26개국 8,200km를 걷는 대장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25일 독일 뮌헨에서부터 바티칸까지 1,200km를 걷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로 그 카톨릭 쪽의 성지가 많기 때문에 카톨릭 성지에 들러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제 거기에서 매스컴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벌써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에서는 매스컴 기자회견 많이 했습니다. 기자회견 위주로 해서 행사를 알리고. 코로나19로 2년을 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순례단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하고 이스탄불에서는 정교회에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순례단은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지구 생명 헌장 2018 서울안 족자를 헌정했고 존자는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쓸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그 이재민 재난민들을 위로를 하고 또 원전의 위험성을 실감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일을 하시라. 그리고 일본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이 단장은 8월까지 순례가 마무리되면 순례 기간 동안 작성한 일지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고 탈핵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핵과 탈원전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 기구의 조직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좀 더 국제적으로 펼쳐가지고 그러한 원래 이 실크로드 목적이었던 소기에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이 순례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언론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며 많은 성원과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반야심경은 불자라면 누구나 외는 기본이지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불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진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탓인데요. 경전 번역에 매진해온 관정스님이 15년 동안 파헤친 반야심경의 참뜻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조용수 기자입니다. 통도사 인근 영축산 작은 수행체에서 경전 번역에 매진해온 관정스님. 반야심경의 참뜻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한 스님의 책 두 권이 출간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분석해서 주석을 달아 번역의 근거를 밝히고 관련 문헌까지 소개하다 보니 반야심경 정해는 무려 800여 쪽이나 됩니다. 이 책이 부담스러운 불자들을 위해 분량을 확 줄인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도 같이 냈습니다. 스님이 어린 시절 할머니가 업조리던 반야심경.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방대한 경전의 원문과 자료를 찾기 시작한 지 15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8개의 한문본과 산스크리트 본을 비교를 면밀히 해서 그 중에서 잘못 번역된 것들, 특히 그 빠진 것들을 제가 찾아내서 다시 복원을 하고 해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고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했네요. 사라진 퍼즐을 찾아 맞추고 다시 복원해 쉽고 정확한 우리말 반야심경도 책에 함께 실었습니다. 스님은 반야심경의 핵심이 반야를 구하는 방법, 반야수행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합니다. 반야심경은 여태껏 다들 그 공을 이야기해낸 것이다 또는 공사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반야심경은 반야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 그것을 이야기해낸 것입니다. 스님이 책의 부제로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우로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전 속 가르침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스님의 집필 작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표암봉 일원은 신라 건국과 국가 형성 단계에서 중요한 공간이며 신라 불교 공인의 계기가 된 이차돈과 연관된 백률사와 순교비 등 불교 수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보물, 경죽,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시도유형 문화재인 경주 동천동, 마의 삼존불 좌상 등 신라 불교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재가 분포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시와 협력해 신라불교의 성지로서 상징성이 뚜렷한 표암봉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